안녕하세요. 방송을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웃으면서 재밌게 할 수가 없고 방송 찍을 때마다 사실 좀 무겁습니다. 조금 진지해지고요.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면 참 재밌게 할 수가 있는데 또 대상이 있고 같이 토론을 하다 보면 참 재밌게 할수 있어요. 학교에서 강의를 해도 참 재밌게 할수 있고 애견인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도 참 재밌게 할수 있는데 왜 자꾸 무거워지냐면요. 제가 동영상을 보다 보면, 이제 제가 강아지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잖아요. 그럼 연계되는 동영상이 막 떠요. 그냥 그걸 보면, 마음이 자꾸 무거워져요. 사실이 아닌 거, 잘 모르는 걸, 마치 잘 아는 것처럼 경험해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좀 마음이 무거워지고, 방송이 좀 무겁네요. 애견 행동 클리닉 해가지고, 강영욱 씨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던데 요거 제가 좀 브리더 관점에서 보는 걸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틀렸다 안 틀렸다 이런 걸 떠나서 생각의 차이죠. 훈련사가 훈련을 전문적으로 하는 훈련사가 그 강아지를 보는 시각하고 전문 브리더가 늘 강아지 태어나면 첫날부터 죽을 때까지 이 관찰하면서 느낀 거그 차이점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개를 키우면서 그 혈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태어났으면 그 새끼도 두 마리씩 꼭 키우고 그 새끼도 두 마리씩 키우고 계속 죽을 때까지 그 강아지들을 새끼 놈이 두 마리씩 다 키워왔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생을 마감하는지 하나하나 기억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생후 3일까지는 강아지가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후 일주일까지는 눈이 살짝 찢어져서 본대요. 그리고 생후 2주가 되면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정확하게 볼 수는 없다고 그래요. 강영욱 훈련사가요. 그리고 거기서 3일이 지나면 15일쯤이죠. 귀가 열려서 가끔씩 소리에 깜짝깜짝 놀란답니다. 그리고 생후 21일, 3주가 되면 엄마 밥에 욕심을 내다가 혼나기도 한대요. 그리고 28일쯤 되면 정말 욕심을 많이 내가지고 혼이 나고 막 걸으려고 노력을 한대요, 28일에. 그리고 생후 35일이 되면 걷기를 시작한대요. 그리고 예방접종 1차가 이때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생산자들이, 번식자들이 이 시기에 35일에 경미장으로 보내버린대요. 그래서 뭐 어떤 마트, 대형마트, 애견샵 이런 데로 뿔뿔이 흩어진답니다. 그러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걷기 시작하면서 사회화를 배워야 되는데, 그리고 이 시기에 얼만큼 세게 물지, 약하게 물지, 강아지가 엄마로부터 배워야 된대요. 근데 그런 걸 못해보고, 1차 사회화를 못해보고, 분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브리드가 수많은 개를 번식하면서 강아지를 태어난 첫날부터 자면서 같이 먹고 자고 만지고 하면서 동고동락 하면서 제가 18년을요, 24시간을 산에서 개들하고만 지냈어요. 24시간을요. 직업도 없이, 개 분양으로 돈벌이도 하지도 않고, 개들만 관찰하면서 공부만 하면서 18년을 지냈거든요. 물론, 번식을 해서 선물한 것도 있고요. 1년에 10마리 이상 번식을 안 했습니다. 분양을 안 했습니다. 1년에 10마리 이상 분양을 안 했고요. 그리고 분양한 강아지는 14개월까지 책임 분양을 했고요. 그리고 3개월 이상의 강아지만 분양을 했고, 그리고 분양을 하고 나면, 유선으로 계속해서 상담을 해줍니다. 분양 첫날도 3시간 이상 상담을 하고 가르쳐드리고, 분양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유선으로 상담해드리고, 유선으로 안될 때는 직접 찾아가서 교육이나 훈련을 직접 시켜드렸거든요.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태어나서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굉장히 관찰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쓰고, 또 제가 굉장히 큰 포털을 운영했습니다. 2000년대에, 2000년 초반에 18,000명 회원을 가진 유일한 그 동호회를 운영하고 거기 이제 캡틴으로 있었거든요. 그때는 챔피언 뽀대였는데 아이디가 지금은 이렇게 늙어버렸습니다. 세월이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 캡틴이었죠. 많은 사람은 다 알아요. 전남에도 가고 훈련도 하고 다 했으니까요. 외국에도 나가고 많은 활동을 했으니까 동호회 모임도 많이 하고요. 그 저희가 뭐 옛날에 그 슈퍼플렉스 그것도 거의 3,500만 원치를 그 제약회사에서 협찬을 받아가지고 일본까지도
막그 해주고 애견 달력도 만들어서 나눠주고 다 무료로 나눠주고 했었거든요. 녹혈 녹용으로만 녹혈로 만든 영양제 그런 것들. 그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브리더 관점에서 보는 거, 이게 뭐 누가 맞다 틀렸다가 아니고 제가 경험한 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후 35일에 극기, 아, 예, 앞에서부터 생후 3일에 감각이, 3일까지는 감각이 없다 그래요. 근데 태어나면요, 바로 감각이 있습니다. 3일까지 감각이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옛날에 그 남자 어린애들 태어나면 일찍 포경 수술했잖아요. 우리 고리 잡는다 그러죠. 그때는 모르기 때문에 고통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과학은 어때요? 그때도 고통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냥 무난히 넘어가는 애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고통을 받는 애도 있다고 하죠. 우리가 개 단미를 고래 수술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개 단미도 딱 자르면 화를 내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 오줌을 싸는 애도 있거든요. 같은 견종이고 동배라도 개마다 성향이 좀 다르거든요. 그럼 생후 3일에 감각이 없다. 감각이 있습니다. 출산하면 강아지를 만지지 않는 이유가요. 강아지를 출산했는데 어릴 때 3일 안에 이렇게 만지잖아요. 첫날 만졌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러면 그 강아지는 따뜻한 열을 차서 어미 품으로 들어가야 돼요. 감각이 있으니까 열을 찾아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손을 만져버리면 어미 품을 찾아서 가지 않아요. 생후 첫날인데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온 용을 다 써야 되니까 몸이 이렇게 흔들흔들 끄덕끄덕 하면서 일어나요. 그래서 로봇처럼 이렇게 걸어요. 하늘에 고개를 계속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서 듭니다. 냄새를 맡으면서 찾아요. 그게 뭐를 찾는지 알아요? 사람 손을 찾는 거예요. 그게 손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위에서 이렇게 찾아야 손이라는 건 모르겠죠. 뭔가에 잡혀서 젖에 물려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찾는다고요. 생존 본능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열을 찾고 젖을 물기 전까지 절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근데 감각이 없다. 이거는 개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책으로 공부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경험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생후 일주일이 되면 눈이 찢어진다고 해요. 그 눈이 생후 한 12일쯤 돼야 편하게끔 이렇게 눈이 살실 눈을 뜹니다. 일주일이 아니고 12일쯤 돼야지요. 일주일에 조금 변화는 있죠. 그리고 생후 2주가 되면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정확하게 보이진 않는다 그래요. 근데 2주면 눈을 다 뜹니다, 훤하게. 시력이 아주 좋지 않지만 다 보여요. 그리고 거기서 3일이 지나면 귀가 열려서 가끔씩 깜짝깜짝 놀란다 하잖아요. 근데 걔는요, 태어난 첫날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둘째 날 소리가 들려, 더잘 들리고, 셋째 날더잘 들리고 계속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어리고 약하기 때문에 이 귀가 보호가 안 되잖아요. 소리가, 큰 소리가 딱 들어오면 고막이 손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닫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손을 막는다고 해서 안 들리지 않잖아요. 잘안 들리죠. 이렇게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으로 막은 것처럼 닫혀 있는 거지.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다 들립니다. 귀도 들려요. 귀가 닫혀 있다 해서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과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책으로 배운 사람들 문제가 뭐냐면요. 옛날 과학 책으로, 옛날 개 책으로 배우잖아요. 요즘에 개 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도 안 하잖아요. 이 과학이 아니라고요. 저 같은 브리드가 외국 가면은 토종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늑대에서 개가 진화가 됐다지만 또 토착견들이 있거든요. 딩고처럼 야생 들깨요. 그런 아주 유기니나 딩고나 이런 옛날 개들이 있습니다. 그런 개를 연구할 때도요. 저 같은 전문 브리드하고 같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저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는 거죠. 제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는 거고, 제한테 배우는 거예요. 과학으로 증명만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래서 같이 합니다. 저희 같은 브리더하고요. 실제로 외국에서 저한테 연락 많이 옵니다. 다음에 제가, 우리나라 토종의 삽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저처럼 삽살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 만든 사람도 저처럼 삽살기 잘 모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여기 보면 뭐, 3주 되면은 이제 21일이죠. 이게 뭐 엄마의 밥에 욕심을 내서 먹다가 먹을라도 혼나기도 한다 그래요. 21일이면 그렇게 합니다. 18일 때부터 빠른 놈도 일어서서 걷거든요. 약간 이렇게 끄덕끄덕하면서 걷고 냄새를 맡고 그 호기심을 가져요. 그리고 생후 28일이 돼요. 근데 그 많이 먹진 않습니다. 맛만 보는 애들이 있어요. 빠른 애들은 한두 마리 정도. 그리고 28일 정도 되면 밥에 정말 욕심이 많이 내고, 욕심을 많이 내고, 또 걷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생후 28일이면 잘 걸어요. 살이 너무 쪄서 돼지라서 잘못 일어나는 애 있죠.
미끄러우면 바닥이. 근데 28일이면 잘 일어나서 잘 걷거든요. 어릴 때는 우량 아들이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먼저 걷는 게 아니고 살이 너무 많아서 막 배가 땅에 닿으니까 더 힘들고 장시간 걷지는 못하고 젖 먹으러 갈 때 그냥 큼직하게 걷는 거고 가벼운 애들이 먼저 일어나서 먼저 걷고 먼저 뛰고 먼저 돌아다녀요. 생후 28일이면 집에서 뛰쳐나와서 이렇게 10cm, 20cm를 넘어나와서 돌아다닙니다. 원활하게. 그리고 그때는 진짜로 이렇게 사료를 많이 먹고요. 모유가 충분할 때는 28일에도 사료를 많이 먹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모유가 부족할 때는 28일이면 거의 사료 전환돼 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생후 35일이면은 뭐 잘 걷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생후 35일이면요. 잘 걷는 정도가 아니고 잘 뜁니다. 강아지가 생후 20일 조금 지나도요. 제자리에서 탁탁탁 회전을 합니다. 한 번에 착 몸을 돌리고요. 그런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가 탁 주저앉기도 하고 제대로 중심을 딱 안착이 돼서 잡기도 하고요. 그때 밖에서 큰 개들이 짖으면 그쪽 방향을 보면서 꽝꽝 짖습니다. 몸을 꽝 틀면서요. 엄마가 짖지 않더라도 자기 성격이 나옵니다. 모방을 안 하더라도. 그리고 예방접종이 35일부터 첫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좀 맞다 아니다 보다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 경우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시기에 경매장으로 보내버린다. 뭐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판매자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브리드로 활동했고 1년에 10마리 이상 강아지를 분양 안 하고 저희 집에 6개를 찾아와야지만이 분양을 했어요. 6개월 동안 공부를 해야 그 개에 대해서 저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분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개 농장하는 사람들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제가 애견참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훈련사들보다 더 싫어하겠죠. 근데 그때 제가 쓴 그 기사 같은 게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게 유튜브에 게시판에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를 몰라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옛날에 쓴 거기 때문에 지금하고 또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쟤도 나이도 들었고 시대적인 변화도 있고 환경적인 변화도 있고 애견인들의 시각도 바뀌어가지고 걔들의 수준도 바뀌었고 하니까요. 근데 제가 그때 쓴 기사가 뭐냐면요. 판매자들이 막 35일 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소비자가 깨어야 이 개판이 바뀐다고 돼 있어요. 분양시장도 바뀌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비자가 자꾸 어린 개를 찾아요. 그러니까 생산자도 어릴 때 팔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 팔면 아무래도 키우는 수고가 들잖아요. 그리고 분양이 잘 되잖아요. 소비자가 어린 걸 찾으니까. 동물병원의 수의사들 어때요? 어린애를 또 팔아야 자기들이 예방접종을 하니까 또 예방접종비를 벌 거 아니에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3개월령에 분양을 하면요. 저처럼. 접종이 끝나버렸어요. 수의사들이 돈을 못 법니다. 수술 아니면 돈 벌 게 없잖아요. 중성화나 뭐 고관절 쓸개골 탈구 이런 수술 아니면. 접종비 마진 좋잖아요. 3천원, 2,500원에 수입 백신 들어오면 두 가지죠. 그거 넣으면 3만 5천, 7만 원 받잖아요. 그럼 5차, 7차까지 종합 백신, 단독 백신 섞으면 맞는 단독 백신까지 하면 뭐 코로나까지 또 저 캔넬코프까지 하면 7차, 8차까지도 맞는데 그 수입 포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많은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소비자가 깨어나면 다 바뀌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를 설득을 하기 위해서 생산자랑 이 수의사랑 다 모여서 그런 걸 팔지 말자고 분양하지 말자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생산자가 경매장이 애견샵이 잘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소비자가 그런 걸 찾기 때문에. 오늘 또 목소리가 또 커져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뭐 누구의 말이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여기 옛날 책에 보면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브리드들이 쓴 책이 아니고요. 수의사들이 쓴 책이다 보니까 연구한 수의사들이 경험으로 쓴 옛날 책이다 보니까 사실 맞지 않는 게 많아요. 요즘에 브리드들이 다 하거든요. 외국에서 연구도 과학자 참여해가지고 브리드를 참여시켜서 해요.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니까. 추적도 다 브리더들이 다 하고 과학자들은 그걸 증명을 하거든요. 우리 개의 진화론 있잖아요. 그것도 뒤집힌 지가 몇 년 안 됩니다. 저는 그거 30년 전에 20년 전에 개의 진화론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바뀐 지가 몇 년 안 돼요. 브리더들은 안다고요 그걸.
뭐 브리드라고 다 똑같진 않겠죠. 노상 이야기하던 게 몇 년 전에 과학으로 뒤바뀌었어요. 과학보다 앞서거든요, 실제 경험은. 과학은 그걸 증명해 주는 거죠. 우리 헬스에도 그러잖아요. 3년이 지난 건 과학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헬스에서. 그 과학이란 건그 증명을 하는 거지. 과학이 앞설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고 경험한 걸, 그걸 증명을 해주는 거죠. 조금 뭐 답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기 분야가 있습니다. 자기 분야가. 그 자기가 잘 아는 분야가 있고, 잘 아는 게 있고. 그리고 절대 감성팔이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라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야죠. 뭐 특정 인물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 보면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가짜 유기견 가지고 유기견 코스프레해서 시청률 올리고 조회수 늘려가지고 들켜서 사과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또 카카오스토리 스토리 펀딩으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요. 강형욱 같은 인기 많은 훈련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공익적인 부분. 강아지 공장 1년에 3에서 5회 거짓말이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그런 말도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아는 건 열심히 설명해주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되죠. 자기 분야가 아니면 모를 수도 있잖아요. 다알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원조 개통령입니다. 원조 개통령.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가장 큰 포털에서 개 대통령으로, 개통령으로, 챔피언 보드의 캡틴님으로 최고 큰 포털을 운영하던 원조 개통령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뭐 다른 분들이 많은 활동하시고 잘하시더라고요. 저도 늘 개들하고 살고 개를 훈련시키며 살고 개를 브리딩하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 바람에 재산도 많이 잃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개도 관리해야 되는데 분양을 잘안 하니까요. 근데 그 대신 확실하게 얻은 것들은 있어요. 한국의 애견 시장을 다 봤고 외국의 애견 시장을 다 봤고 외국의 개들을 다 봤고 그리고 강아지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대기를 제가 다 키워냈거든요, 개들을. 그러면서 배운 게 많잖아요. 근데 저도 브리드로서 제가 훈련도 만들어내서 그 개에 맞춰서 맞춤 훈련을 하거든요. 그 즉석에서 그 개가 그 견주의 마음에 들수 있는 그런 훈련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다고 내가 최고라고 안 해요. 왜? 내 전문 분야가 아니거든요. 브리드기 때문에 할수 있는 훈련들이 있고 교육이 있어요.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훈련을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을 다 인정하고 또 제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또 선배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고민해 볼 수가 있잖아요. 20년 제가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무료 상담을요. 강의도 무료 강의를 합니다. 20년을요. 유기견 후원도 제 순수익이 아니고 매출의 10%를 후원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요. 제 얼굴 보면 반가운 사람들 많이 있을 거고 제잘 아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저도 더 배우고, 더 공부하고, 더 많은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